자, 여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앤토이 매장이고요. 간판이 다 떨어졌네. 아무튼 건앤토이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머리 왜 이래? 여기는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매장이 크진 않고 작고 KWA나 에보, 스콜피온이니까 ASG 제품들 옵션들 좀 구매를 하실 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게요. 촬영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군장류들 있습니다. 군장류 5.11 제품들 판매를 하더라고요. KUI처럼 5.11 제품들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군장류들 밑에 있고 이렇게 가격은 다 붙어 있네요. 이런 것들 가격은 다 붙어 있어서 실제로 보시기도 좋고, 여기는 특이한 게 이렇게 어린이용 피규어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의 주목적은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뭐 사파리랜드 홀스터나 이런 것들, IMI 홀스터들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가격은 뭐 이런 거 블랙호크 이런 거뭐 파우치 이런 것들, 탄창 파우치도 있네. 이거는 뭐한 1,300원이니까는 한 5만 원? 뭐 오리지널 제품이라서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메카닉스 웨어 장갑들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ASG 제품에 많이 있어서 이런 것 CZ 섀도우, CZ 섀도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있고, 글록류,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KWA, KSC 제품들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보다 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옵션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가격이 다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보시기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여기가 스린야 시장이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저 밖에 보이는 저쪽, 저기 보이시는 저쪽 길, 저쪽으로 가면 스린야 시장이에요. 그래서 야시장을 오면서 한 번쯤 들려볼 만하다. 온 김에 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뒤에 가면은 샵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도 제가 갈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두 군데 한꺼번에 갈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웍스에서 나오는 MWS 튜닝용 부품들, 그러니까 스틸 부품들 좀 있고요. 요거는 뭐지? 요거는 아마 AAP 맞네. 이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AAP 01용 이거 카빈 킷입니다. 팔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요 카본 본고, 요게 가격이 9,900만 원이니까 4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돼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하면 할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너바렐도 되게 길고, 뭐 생각이 있으신 분은 한번 오시는 김에 트라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드 옵션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좀못 구하는 제품들, 그리고 이런 것들, OKU의 슬라이더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스틸 슬라이드네요. 17 젠포용 스틸 슬라이드, 블랙 오퍼레이션 어디 거지? 뭐 제품 요런 것들은 20만 원 정도 하네요. 스틸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 이런 제품들, 가드 제품들, 옵션들 엄청 많습니다. 가드 옵션들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사일런스들 제품들. 이거는 전술 라이트네, BNT 거. 비비탄 악세사리들 이렇게, 이 악세사리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는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광학류 제품들 또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가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은 레플리카 광학들이 많이 있고, 또 오리지널 광학들도 있고 하니까, 바이포드랑 뭐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여기 오라이트 제품들이라든지 전술 라이트들, 글록류들, 그리고 PTS 스톡들, 핸드가드들. 그래서
그 CG 섀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실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구매가 가능해요. 저기 두 자루 되어 있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만 보려고 오시는 것보다는 여기랑 요 뒤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샵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도 갈 건데 거기랑 스린 야시장이랑 묶어서 오시면 돼요. 제가 대만 에어소프트 샵 그 오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 말씀드렸죠. 여기는 KIC, KUI 그리고 건앤토이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고기 하고 스린 야시장까지 묶어서 한 4시간, 5시간 코스로 딱 오면 딱 좋아요. 그래서 첫날 공항에 와서 첫날 저녁에 숙소에 체크인하고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딱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앤토이였습니다. 건앤토이 한번 어차피 스린 야시장은 한 번쯤은 오실 거니까 한번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그 해머 모델 해머 모델이라는 곳이고요. 건앤토이에서 걸어서 바로 코노돌모 있습니다. 코노돌모 있는 곳이고 여기도 샵이에요. 여기는 아까 건앤토이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있죠. 이렇게 있고 사장님이 좀 뭔가 마초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에 할리도 있는데 자 제가 촬영 허가는 받았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할리 할리 오. 아 이건 W 있거네. W 컴뱃 마스트 1800원 6000원 24만원 W인데 EMG네. 이게 EMG 거. 오 시그 핏파이프네. 동훈이 형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미카 아닌가? 아, 예 맞아요. 아미카. 맞지. 오, 그리고 여기 네 기억하십니까? 내가 동훈 씨 거를 만져봤거든. 리뷰 해주셨죠. 맞다. 아 리뷰는 하진 않았고 내가 뭐. Have you tried the VFC's GBVR before? 네. 그 작년에 쏘는 거 봤는데 14,800원. 14,800원이면 휘마주 휘마주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노? 이건 무조건 총포로 가야죠. 이 총포 가는 것도 웃기잖아. 저기 안에 FMG 9 흰 색깔, 회색깔 종류별로 다 있네. 칼 사면은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칼이 날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 니 찾아봐야 된다. 저는 도끼 사고 싶네. 오라이트 도끼. 이거 PPQ M3네. 글록. 글록 가격은 대충 요렇게. 글록 45가 38,000. 아, 3,800원. 15만원 정도. 글록 45, 15만원. 글록 17 챔퍼 15만원. This one is our test rifle. You may take a shot. 아, 오케이. 땡큐. 좀 지금 이 베이스 모델. Yes, it's our test model. 아. You may try. 아. 오. 가스. 가스. You charge it twice. 아. That's okay. 오. 오. 아, 스틸 볼트 캐리어? Yes. 와, 쫀쫀하다. 예. 네. 한번 쏴 봐 봐. You may try full auto if you want. 아, 오케이 오케이. 풀. 풀 오토. 오. 오. This is how badass is VFC now. 아, VFC 베이스. Yes. 아, 나 하나 있는데 이거. This is okay. I have one VFC BCM MCMR. I have. Yes. Yeah, and this one is same thing.
It's in brain. 아, 예. 같은 건가 보네. 내 거랑. 오, 신기한 게 많네. 와,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한 5,000원. 4, 5, 20만원. 아, 이제 5, 4. 5, 4, 20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들. WG는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20만원 정도. 다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리볼버는 다 20만원 정도. 어? 네. 찍어드릴게요. 여기 차돌. 잘 쏘세요. 여기는 이렇게 시연도 해주시네요. VFC, MCMR. 오, 오, 무서워. 그리고 여기 광학류. 어차피 광학류는 저희가 살 수가 없어서 PQ나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 싸죠, RMR. 소텍 거 같은데. 8만원, 이렇게. 여기는 되게 좀 사장님이 카우보이 스타일. 이 가죽. 가죽을 좋아하시는 거. WG는 어디 거야? WG요? 어, 저도. 그러니까 홀스터. 이런 것들. 가죽 홀스터들,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되게 또 친절하고, 이런 것들. AW사의 카빈 킷 2,200원. 10만원 정도? 그리고 3,800원. AAP는 8만원, 9만원. 이 정도. 이 정도 가격. 싸요, 이거. TT33, 2,500원. 10만원 정도 하네. 거의 10만원. 그런 것들. W 건데. 싸요. W 건 정말 싸요. 10만원 정도 한다고. 글록도. 글록 이거는, 야, 8만원이다. W27 젠파이. 8만원도 안 해. 8만원. 그러니까 글록이 8만원 정도. 어, 글록 18C는 20만원 정도 하고. 가격이 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루야마 SC9 이런 것들. SR. MMP9L 28,500원. 스틸인가? 스틸인 것 같은데 28,000원이면. That is made by Goddard. The CNC process MMPL slide. 아, 어, 알루미늄 슬라이드? Yeah, no, steel. 아, 스틸 슬라이드. 네. 지도부. 해머 모델. 저기도 한국 사람이든 하여튼 다 친절한 것 같아요. 이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고 조금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네. 이렇게 뭐야 저거 제 링크 드리고. 어, 나왔습니다. 아무튼 어, 여기는 뭐야 저거 토이스타 아 토이스타래 저거 건앤토이랑 그러니까 KIC, KUI, 건앤토이, 어 해머 모델 요거 네 군데 묶어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스린 야시장 지금 가거든요. 걸어서 스린 야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숙소로 들어가서 쉬면 되는 코스입니다. 어, 그렇게 한번 잡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총을 하나도 안 샀네요. 예, 화질이 사고 싶은 총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냥 못 샀는데 아무튼 오늘은 스린 야시장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